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 번호가요. 22080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IS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C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S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잠시만요. 좀 적어드릴게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전공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설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가 종류가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리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튬 2차전지 쪽에서는 이 공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전공정 있고, 두 번째 조립 공정 있고, 세 번째가 후공정 처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공정을 하는 회사가 바로 CIS와 그 다음에 PNT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조립 공정을 하는 회사는 M플러스와 NS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후공정 처리를 하는 회사는 바로 이 PNE 솔루션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개의 회사 모두 올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다. 조정이 조금은 세게 나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환 사채가 많고, 그리고 재무가 아직까지는 안정권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재무가 불안한 기업이다. 물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굉장히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맞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부각이 되어서 6천 원부터 현재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뭐 상용화된다 어쩐다기는 조금 아직 이르고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욕심을 부려서 신규 매수했다가 크게 물리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매도 의견을 이야기한 후로부터 주가가 더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대요. 저기 유튜브 이 채널에 보면은 이 댓글로 조롱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조정이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만의 희망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증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곧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의미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여기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